그러면은 좀 내일장의 준비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더 자세하게 좀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일단은 독일에 네. 공장 주문이 방금 전에 3시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전월 대비 0.6% 증가를 했는데 이게 전월 대비 1.6% 예상치가 1.6% 플러스였는데 네. 예상치가 좀 하회했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좀 보이다가 훅 빠졌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다 제자리를 찾아갔고 다시 돌아갔고요. 잠시 후에 6시에 이제 유로 EU에서 경제 전망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유로화의 또 변화가 좀 이어지는데 최근 들어서 유럽 쪽에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뭐큰 폭의 하향 조정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로화의 강세 요인 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 협상단이 지금 현재 미국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 맞아요. 문제죠. 근데 이제 일단은 미국 쪽의 언론들은 뭐 출발한다고 했고, 이번 주에 간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어제 미국장 끝나고 중국장 끝나고 나서 외교부도 지금 준비 중이다. 특히 유럽 총리를 비롯해서 대부분 다 그대로 참석할 거다라는 그 코멘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조정을 보였던 흐름은 하나둘씩 해소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예 안 오면은 문제가 되는데 일단 안 가면 그냥 무조건 10일 날 관세 발언을 관세 하죠. 그죠 트럼프가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뭐 어떻게 연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요동을 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간다고 치면 10일 날그 협상 결과 나오는 거 우리 주말이죠. 영향 없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은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불확실성은 좀 이어지겠지만 과연 트럼프의 발언이 과연 뭐였냐? 그러니까 뻥카였냐? 네. 아니면 그 아이, 협상의 기술이냐, 이렇게 좀 와라. 무슨 협상의 기술이에요? 아이, 원래 장난치는 거지. 뭐 아니 그것도 할수 있는 그래도 미국의 사람이나 아니 할수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대통령인데. 거지. 그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네.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거 하긴, 예. 아니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는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이 좀할수 있는 방법은 얼마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현재는. 예. 중국의 수출을 금지시켜버리면 미국 네.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어야 그렇죠.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둘다안 문제죠. 좋아, 둘 다. 근데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했을까를 너무 궁금해한 거죠. 그쵸? 이상하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선 일단 뭐든 까야 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뭐 중국을 뭐라고 내부적으로 해야. 하긴 좀 뭐라고 하고.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말잘 듣는 기업들은 지켜지다가 갑자기 확 들어서가지고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무역 협상이지만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상 특히나 이제 글로벌 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관세 발효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근데 이게 협상의 기술이 아니라 장난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미국 우선주의. 그쵸, 트럼프 입장은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하게 뭐, 찬성하는 입장이야. 찬성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도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고 당연하게 우리들 입장에서야 우리 을의 입장에서는 네, 속이 상당히 속이 터지죠. 터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갑은 미국이니. 그렇죠. 그냥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별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좀 장기적으로 오늘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현재 관세 발유는 미국과 중국 둘다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 거기다가 트럼프 입장에서도 근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9월 말그 관세 발유하기 전에 둘다다그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발유하잖아요. 그래갖고 시장 요동치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게 그런 지금 사례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렇죠. 힘들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들이 많아가지고 그때처럼 시장이 급락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하락을 하다가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더 빠진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로존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중국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 물론 이제 관세 발효를 하게 되면 심리 지표들이 나빠지면서 다시 재차 악영향을 그렇죠. 줄 수는 네. 있겠지만 그게 이제 뭐 큰 폭의 과거처럼 지난 12월달처럼 큰 폭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조정시 매수가 맞는데 네. 당분간은 그냥 좀 구경하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특징, 그 다음에 오늘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중소형주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테마성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이게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 장세에 대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이후에 10일날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대응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이제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이게 또 불거질 수 있어서 그래요. 5월달 네. 중후반 정도까지는 당분간은 좀 네. 조심하자 네. 이런 그런 흐름 속에서 5월 말을 좀 준비를 하자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5월 첫날에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긴 한데 그때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중순까지는 좀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이후를 좀 보자라는 전략이고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에서 종목들을 찾아보자는 건데 일단은 그 전략은 계속 좀 가져가실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이슈는 우리는 다음 주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토요일 정도에. 자, 그때까지는 좀 주식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는 쪽이 더 좋겠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